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나 세대 차이 느껴서 지금 화나거든? 안녕하세요. 블로토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게임은요, 네이버 Z에서 발매한 제펠토입니다. 이 게임 벌써 2억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게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AR, 증강 현실을 통한 아바타 서비스인데요. 아바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의 나의 분신을 만들어서 이걸로 활동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SNS 같이 활동도 할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가입까지는 해놨고요. 캐릭터를 만들 차례예요. 얼굴부터 좀 건드려 볼게요. 눈부터. 이 눈이 나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제 눈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하는 게, 아이고. 어우, 부담스러워. 아니, 눈이 굉장히 부담스럽네. 아니, 너무 큰데? 저 이렇게 눈 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저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얘가 그나마 제일 눈 사이도 가깝고, 좀 적당히 크고, 제 눈에 보기에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에 코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코는 좀 성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게 또제 얼굴에 맞는 걸 찾는 재미도 좀 있다. 요 정도? 요 정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입술은 보시면 제가 살짝, 작진 않은데,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조금 얇은 스타일이거든요? 찾아볼게요. 아, 이거 누가 옆에서 골라줬으면 좋겠어. 넌 이거야. 이렇게. 이걸로 하죠. 도저히 모르겠어요. 셀카를 봐도 모르겠어요. 아유, 거울 본 김에 한번 만져주고. 요 정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굴 색깔은 어떻게 바꾸나요? 아, 이건 좀 그래요. 아, 근데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좀 피곤해요, 지금. 얘 꾸미는데 좀 시간을 많이 쏟았어.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퀘스트. 아까부터 제가 뭐 어디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 때뭐 처음이라서 그런지 퀘스트를 굉장히 많이 깼었거든요. 일단 그런 퀘스트. 오, 퀘스트를 깨면 이런 아이템도 주고요. 얼굴에 가보면, 오, 코인도 줘요. 이걸 깨면 더 주나 봐요. 보석 없으니까 보석 주는 퀘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였더라? 뭐였더라? 제가 한강공원 좋아하거든요. 한강공원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보면은 방 참여자 목록이 있고, 메시지 창이 있고요. 새로 채팅 모드가 있고, 놀이, 제스처, 카메라, 친구 목록, 설정 나가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런 가상현실의 방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이 한강공원의 방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켜면 목소리로 대화할 수 있어요. 방 공지도 따로 있네요. 방 공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볼따구샷, 이건가 본데? 캠핑장 텐트 앞에서 치킨 먹고, 아, 원래 치킨은 한강에선 치맥 해줘야죠. 볼따구샷 찍기, 도넛보트 타기, 지하철역 방문하기.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걸로 움직이는 건가 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 볼따구샷 어떻게 찍는 거니? 둠칫둠칫. 안녕 안녕. 이 친구가 지금 제 옆에 왔어요. 한번 수락해 보겠습니다. 오! 안녕 안녕. 하이. 와팔? 당연하죠. 이거 재밌다. 이 친구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에요? 나에게도 팔로워가 생겼어. 저도 팔로우 어떻게 하죠? 팔로우. 비공녀가 뭐죠? 비공녀?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비공녀가 비공개라는 건가요? 아. 일단은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어떻게 나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종료되는 건가요? 귀여워. 아니 근데 굉장히 자세가 맞네. 볼따구 있다. 북극. 아 이게 볼따구샷인가? 어디 막 들어가고 그러던데. 이건 뭘까요? 아. 지금 얘를 클릭하니까 손에 무언가 쥐었어요. 이게 뭐지? 확인하고 싶다. 저기서 선착장에서 배도 타고 갑시다. 내려갑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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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봤어요, 지금?
수영도 하네. Z 아이콘을 따라가며 NPC와 대화해보세요. 특별한 보상을 받아보세요. 퀘스트 완료하면 히든 퀘스트가 열려요. 자, 어떻게든 방법을 터득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Z 표시를 따라가면서 좀 멀어지고 싶은데? Z 표시를 따라가면서 퀘스트를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나가고 싶어. 나갈래. 나갈래. 나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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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할래요. 안녕. 맵 콘테스트가 있어요. 맵을 만들 수가 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지금 일본어 보이시죠? 일본어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다 뭐가 돼 있고 신촌에서 만나 신촌 그 벚꽃길 아시죠? 그 길을 표현한 것 같아요. 신촌 벚꽃길 가고 싶다. 키워드별로 검색도 하고 혼자 놀기 만렙, 춤꾼, 드라마 막 종류별로 굉장히 이 아바타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이너마이트, 어우, 또 방탄소년단 아바타들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제페토 탐험기였습니다만 정말 어렵네요. 자꾸 팔로워가 늘어. 왜 자꾸 팔로워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일단 이렇게 아바타로 여러 가지 증강 현실에 들어갈 수 있고 맵에 들어갈 수 있고 맵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자유로움, 지금 어디 가질 못하니까 이렇게 제페토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이는 공간 플랫폼이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샵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이템들이나 컨텐츠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체험해보시고 재밌는 이 증강 현실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나 좀 잘하자. 봤어. 120개 봤냐? 별게 다 있어요. 어머, 안녕! 나의 직업과 명예는 상승시켜주는 거야. 와우! 같이 앉는 사람이랑 하트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사람이 없네. 내 꼴이네. 가볼까요? Let's go, let's go!